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K7입니다. 이 차량 2011년 최초 등록된 2012년형 약 20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고 오셨는데요. 이 차량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수리 마친 상태고요. 그럼 저와 함께 이동해서 하부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은 약 2.7mm 정도 나오네요. 약 35%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듀얼 머플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머플러 보시면은 약간 열에의한 변색 있지만 파손된 부분, 터진 부분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반대쪽도 보시면은 약간 사이드 쪽으로는 녹이 슨 모습 보이지만 터지거나 부서지지 않았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현가장치, 코일스프링과 댐퍼, 유격 이탈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리어 활대 링크까지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쪽 쭉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먼저 이 차량 성능기록부상에서 보셨다시피 엔진오일 팬 쪽 약간 미세노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대쪽 미션 쪽은 굉장히 깨끗한 모습, 유유 흔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등속 조인트와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손상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5.9mm 정도 나오네요. 약 70% 이상의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0, 오차범위 이내에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룸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90% 나옵니다. 이 차량 약 4,5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 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도 풀게이지에 가깝게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어 있고요. 당장 추가적인 소모품 비용 들지 않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20만 2163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작동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내려와서 보시면은 오토 에어컨 듀얼로 장착되어 있고요. 쭉 더 내려와서 보시면 핸들 열선과 전좌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은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쾌적합니다. 대시보드 보시면은 크게 손상되거나 큰 오염 없고요. 센터 페셔 버튼들도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트 상태는 보시면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여기 손잡이 부분 보시면 운전석 손잡이 부분 약간의 벗겨짐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한번 보시면은 이 차량 무드등 장착되어 있는 점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닛부터 보시면은 눈에 띄는 큰 흠집이나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의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헤드라이트 손상 없고요. 범퍼와 그릴도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도 준수한 상태 유지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핸더부터 사이드 미러 그리고 도어 쪽쪽 보시는데요. 눈에 띄는 큰 흠집이나 문콕 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곳곳에 약간씩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으로 오셔서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와 범퍼 쪽도 말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옆쪽으로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역시나 쭉 보시는데요. 눈에 띄는 큰 흠집이나 스크래치는 보이지 않는데요. 약간의 실 스크래치 이 부분 있는 점 확인시켜 드리겠고요. 네, 곳곳에 약간씩 리터치 들어간 부분들은 있다는 점 역시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 미러와 프론트 핸더까지 쭉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약간씩 리터치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K7 쭉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대비 준수한 컨디션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으로 나왔으니까요. 보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